네, 일단은 제가 좀 궁금하신 분이 있어서 여쭤볼라 하는데, 사주는 뭐 1973년 소띠네. 50. 성씨는 뭐예요? 성씨는 한씨요. 이분의 미래라든지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뭐 직업적으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뭐 좀 탑의 클래스에 하는 직업적으로 했을 거고, 소띠가 4월 9일생이라 불빛도 그냥 파란만장했고 이젠 시들어가야 되겠지. 너무 빨리 꺼진다. 쨍쨍한 사람이었을 거야. 말도 많은 사람이고 탈도 많은 사람이고 수직 상승 곡선을 갔다가 그리고 가다가 급추락이라고 봐야지. 그게 금년도에 어느 정도 모든 게 결정이 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양반은 삼재이기도 하지만 삼재가 끝났음에도 후유타가 더 세게 오는 형국이거든. 금년에 이민년이. 작년까지는 삼재였는데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근데 잘 나갔다가 이제 꼬꾸라진다고? 응. 더 잘 나가? 모르겠어. 아직 결정된 게 없어서. 아니 그게 그 사람은 어떤 직업관이 뭐 관성이 뛰어난 거 보면 경찰이나 뭐 이런 쪽이 아마 군이나 경찰이나 뭐 이런 쪽이가 있을 건데 높은 자리까지 가고 잘났을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인복이라고 할까? 이 사람한테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 사람이 거의 이렇게 토사구팽? 이런 식으로. 아 그래요? 응.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물어보잖아. 누구냐고. 법무부 장관 예정자. 아 그 한동훈 검사 아시죠? 이 개망신 당하든 개쪽을 당하든 내가 하겠구만. 무슨 개쪽이야. 어? 어? 그러니까 지금 뭐 법무부 장관 예정자시라며. 예정자. 수직곡선. 아... 윤석열 대통령님의 그게, 네, 측근.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가? 측근이죠. 아이고 야 이거 뭐, 측근으로 알려져 있지. 이게 뭐 날아오는 거 아니니? 모르죠. 일단 상승했다 하락한다. 선생님이 봤을 때 기운으로 봤을 때. 근데 그냥 느껴지는 대로 얘기한 건데. 아마 내 말이 틀렸으면 좋겠어. 그게 개인적으로 그분한테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 당선인한테 어떻게 보면 정말 법무부를 맡기는 형국이니까 정말 오른팔이겠지? 네. 그럼 내가 틀린 거잖아. 인복이 없어. 그 끌어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아, 일단은 아직 뭐 결정된 게 아니니까. 야 그건 정말 걱정이다. 아, 일단은 내 말을 보면 답이 나오겠지 뭐. 알겠습니다.